안녕하세요. JP 박스의 JP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가 2주 전에 스타엑스에서 리셀로 구매한 신발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그 신발은 에어 테일윈드 79 OG 모델입니다. 사실 제가 스타엑스에서 신발을 구매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주로 스타엑스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이제 슈프림 악세사리를 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슈프림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정가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구매를 하는데, 신발은 제가 너무 굳이 리셀가를 주고 잘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발은 너무 막 계속 많이 비슷한 모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당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리셀러 구매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이 테일윈드 79 같은 경우에 제가 발매 소식을 딱 듣고 사진을 보다가 이거 내가 중학교 때 신었던 신발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이거 무조건 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 정발 시간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신발을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시간에 못 사서 아 에이씨 이러고 그냥 스택스 킨 다음에 130불에 떠있길래 샀거든요. 리테일가는 100불인데 뭐 130불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스택스 보면 조금 더 뭐 싸게도 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신발을 산 이유는 그런 추억에 빠져가지고, 잠시 추억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샀는데, 아무튼 뭐 신발을 같이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신발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박스를 보시면 박스가 정말 예뻐요. 박스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스 상자 윗면을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세계 지도에 나이키 이렇게 수호씨가 있고, 오레곤 본사에 위치한 나이키로부터 많은 나이키 수호씨들이 전 세계 각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프린팅되어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 쪽권에는 아마 여기 일본인 것 같은데, 일본 있네. 우리나라는 없네요. 그리고 하나 신기한 게 나이키 수호씨가 뭔가 되게 옛날 나이키 수호씨 모양이에요. 그 뭔가 빵빵하고 뭔가 찌그러져 있는, 요즘처럼 이렇게 날렵하고 이렇게 좀 세련된 나이키 수호씨 모양이 아니라 좀 이렇게 둥퉁하고 옛날 나이키 수호씨 모양인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는데요. 오레곤으로부터 시작한 나이키 스포츠 슈즈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운동선수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그러한 신발이고, 이런 운동선수들이 언제나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퍼포먼스를 더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상자 측면을 보시면은 나이키 빅스 씨와 그리고 오레곤 본사 주소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그 옆에 측면에 사이즈표를 보시면은 저는 US 7 사이즈 250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본인이 신으시는 사이즈보다 1 사이즈 다운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보통 260을 신는데 250 사이즈 US 7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그럼 같이 신발을 보시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양말인데요. 양말이 한 켤레 들어있어요. 흰색 양말이고 옆에 나이키 그리고 수호씨가 들어있는데, 이 수호씨 같은 경우에도 얼핏 보면 뭔가 짝퉁 나이키 옛날 그 미역하에서 파는 양말 수호씨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옛날 수호씨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요새는 나이키 수호씨가 좀 이렇게 날렵하고 좀 뭔가 세련되게 생겼는데, 이게 그래서 양말도 옛날 그런 수호씨랑 이런 느낌을 살려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양말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양말은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보시면 양말은 길이감은 아마 발목 위로 살짝 발목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짧은 양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나이키 이렇게 글자 있고 그 다음에 수호씨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등 아래쪽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나이키 수호씨가 귀엽게 들어가 있네요. 양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양말이 예뻐서 신발을 구매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양말을 샀더니 신발이 들어있네, 뭐 이런 재밌는 글들도 제가 본 것 같네요. 양말은 제가 다시 실착 영상을 통해서 실착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신발을 보시면 신발은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회색 바디에 파란색 나이키가 눈에 띄는 그냥 깔끔한 신발입니다. 저는 이런 신발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선호해서 아무튼 뭐 그래서 구매했겠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이 테일윈드 신발이 나이키의 에어쿠셔닝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에어맥스 뭐 1이나 에어맥스 90, 에어맥스 95, 97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거의 대부분 보시는 모든 나이키 에어 맥스 신발에 에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신발도 에어 테일윈드에 있는 것은 이 신발에 뭐 그렇게 사실 보이진 않아요. 어디를 눈 씻고 쳐다봐도 겉으로 에어가 보이진 않지만 이 미드솔 안쪽으로
에어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70년대 나사의 엔지니어가 나이키 본사에 방문해가지고 이 나이키에서 이제 이런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드는 걸 보고 이 에어쿠셔닝 기술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대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나이키에서 아 이거다 싶어서 이거를 막 이제 연구하고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막 이 쿠션, 에어쿠션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에 넣어가지고 최초로 적용했던 게 1978년 호놀룰루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 그 마라톤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이 사실 이 테일윈드예요. 그래서 그때 딱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1979년도에 생산을 해가지고 신발을 딱 발매해 내놓은 게 바로 이 신발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은 좀 되게 얄쌍하고 되게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이즈를 한 사이즈 다운해서 신는 이유가 마라톤 선수들이 대부분 좀 마르고 발볼이 좁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체형에 맞춰서 신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발의 모양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신발을 보시면요, 신발은 일단 전체적으로 어퍼 전체적으로는 메쉬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옛날 신발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스펀지 위에다가 메쉬를 덧대서 전체 외형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토 부분하고 힐턱 부분 그 다음에 견고하게 끈을 잡아줄 수 있는 요 끈,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신발을 보시면 가장 사실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신발 옆면에 보이는 이 파란색 나이키 스우시고요. 그 나이키 스우시는 뒤로 이어져서 그 힐탑 부분의 위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파란색 천으로 덧대져 있고 그 위에 나이키라고 회색으로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스우시는 쭈그리 가죽으로 굉장히 그래도 고급스러워요. 그 스웨이드도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중창을 보시면 흰색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원래 옛날에 나왔던 오즈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누런색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레트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얀색이라서 더 신발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혀 부분을 보시면은 혀 부분에는 저희가 오프화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투박하게 커팅된 끝 처리가 된 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앞쪽으로는 빨간색 나이키 스우시와 검은색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위에 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 이 부분도 웃겨요. 우리가 옛날에 투박하게 이렇게 그냥 커팅되어 있는 거를 자르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 신발을 만들다 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막 오프화이트에서 이거를 거의 다 이제 이런 이 텅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예쁘다 예쁘다 하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요 신발에 요 디테일까지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혀 안쪽으로 보시면은 나이키 스포츠 슈즈와 매뉴팩처럴 투 블라블라블라블라 써있는데 나이키 스우시와 나이키 글자가 있어야 정품이다 뭐 그런 글귀가 이렇게 안에 써있는데 요건 아마 옛날에 진짜로 정말 옛날에 뭐 가품 이런 거 사실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때 뭐 요 나이키 스우시와 요것만 있으면 뭐 정품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요 안쪽에 해놓은 것 같은데 요것도 그대로 아마 구현했지 않나 싶어요. 그대로 아웃솔을 보시면 아웃솔은 유명한 와플 고무창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와플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와플솔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이 실제로 와플 기계에다가 요걸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무를 녹인 고무를 넣어가지고 주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웃솔을 옛날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와플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웃솔의 가운데 보시면은 본사 주소인 오레곤이 또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을 보시면 인솔을 보시면 본드가 붙여져 있는데 인솔은 흰색 인솔에 흰색 깔창에 검정색으로 나이키 스우시와 나이키가 프린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고 맨 처음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이런 칩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이거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엑스에서 저는 이 신발을 구매를 했거든요. 스타엑스에서 신발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Verified Authentic이라 그래가지고 칩이 하나 달려서 와요. 요거는 이제 정품 인증이 된 이 신발은 정품입니다라는 그런 칩이 하나 달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이키에서 달려온 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 테일윈드 79 오지 모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장이 자유로운 직장에 다녀서 주로 뭐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이지 신발들을 주로 많이 신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청바지라던가 좀 깔끔한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때 요 신발을 신으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리닝이나 반바지나 청바지나 어디에나 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신발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